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의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인, 학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 53개 단체는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역 육군의 2배로 복무기간을 정하고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건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며 이는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못 미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18개월 기준 현역병보다 2배 많은 36개월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게 적당하단 걸로 대체복무 방안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이 11년 만에 보건협력분과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7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회담을 갖고 전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 대해 협의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일 체육회담에 이어 보건회담을 계획하는 등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등 다른 합의 사항도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 내린 55.6%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소식과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하락세를 보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41.3%로 소폭 하락했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20.6%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는 17일과 20일 호주 원정 2연전을 앞둔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대적인 명단 수정을 가했습니다. 봉사활동 자료 조작으로 태극마크를 영구 박탈당한 장현수의 대체자로 권경원을 지명했고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한 김정민과 나상호를 처음으로 발탁했습니다. 기성용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소집에서 빠졌고 이재성은 부상 회복, 이승우는 소속팀 활약 미미를 이유로 차출하지 않았다고 벤투 감독은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의연입니다.